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충돌이 예견되는 가운데 홍콩 시민들의 이민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 영국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영국 버밍엄 사랑의 교회 마성철 목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영국이 홍콩 시민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안도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8일에 영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이 중국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자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이 1997년 중국에게 반환되기 이전에 해외 영국 시민 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들에게 비자를 연장할 권리와 시민권 취득이 용이하도록 발표했습니다. 자유왕래와 특정 국가 이민 허용 제도를 중단한 영국으로서는 이례적인 발표죠. 그러나 이 BNO 여권은 일종의 영국 방문을 용이하게 하는 여행 증명서일 뿐 특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권자 자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취업과 거주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EU 내에서도 영국인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요. 그러나 해외에서는 영국인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매우 특이한 여권이죠. 그리고 이 BNO 여권을 소지한다고 해도 이 자격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식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이러한 조치들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강행되면서 영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영국은 강력한 비판과 함께 견제구를 알렸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19년 홍콩을 휩쓸었던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범민주 진영의 인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 영국의 전직 외무장관들이 보리스 존스 총리를 앞장세워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동맹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영국 공영방송에서 이들은 중국이 홍콩의 강력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중국과 영국 간에 맺어진 홍콩 반환 협정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라며 과거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갖고 있던 나라로서 영국 정부가 책임지고 국제적인 대응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무력 위협을 비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영국 내각에서 대만 지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미 논의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영국 국제관계 싱크탱크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 제임스 로저스는 영국이 대만을 정식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앞으로 중국의 권위주의가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영국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단계적으로 완화됐다고요? 네, 영국 정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봉쇄 조치의 단계적 완화에 따라 10주 만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1차 등교를 재개했습니다. 단 등교 시간에 차이를 두는 한편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15명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위생 관리에서 책상이 모두 정면을 바라도록 일렬로 배치했고요. 손 세정제 등을 곳곳에 비치하며 신선한 공기가 계속 순환할 수 있도록 창문을 자주 열어놓고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은 등교에 반발하고 있고 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상황은요, 주일 공예배 재개는 7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을 준수해야 하고 찬송가나 주보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예배와 등교장이 열리는 것이 좋으나 학교와 교회 재개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더 발생할 경우 더욱 종잡을 수 없는 난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의 시선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온 세계 곳곳을 감염시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마침표 찍기를 바라고요. 한국 교회 성도님들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디아스포라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콩과 대만 문제, 또 더 나아가서 한반도까지 갈등이 있는 곳곳에서 선진국들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모든 시간이 세계 평화를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 버밍엄 사랑의 교회 마성철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